소위 물형단자가 시재물지 법인이며 역시 여 본래 지면이라. 이른바 형단이 없는 자가 소위 두 글자는 인재스님의 영역 고명 물형단자라고 했기 때문에 인재스님의 말을 이끌어서 말을 하니까 소위라고 한 거요. 이른바는 인재가 말한 바 그 말이요. 형단이 없다고 하는 없는 그것이 그것 자체가 바로 이제 여러 부처님의 법인이며 여러 부처님이 깨달으신 삼세제불이 시방제불이 깨달으신 그 바로 마음자리 법인이다 말이죠. 법의 도장이다 그 말이죠. 법을 깨달아서 법을 아는 성불한 그것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해인처럼 해인, 법인, 치민 다 같은 말이요. 법인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치민입니다. 그 마음도장. 마음도장을 법인이라고도 하고 부처가 되면 그걸 불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밖에 뭘 잘 비춰서 알면은 우주만법을 다 꿰뚫어 알면은 그게 해인이라고 해인 같은 말이에요. 재단법인 하는 그 법인하고는 달라요. 그건 사람인 자죠. 법적으로 사람이 구성된 거예요. 법인체는 법인이며 그대의 너 말이죠. 너였자 이 너 본래의 마음이니라. 그 자리가 바로 형체가 없는 그 마음 자리가 바로 본래의 마음이다. 그럼 뭐 우리 중생의 마음이 뭐 형체가 있는가? 그 마음도 중생들이 어리석게 쓰는 망상 잡념도 사실은 형체가 없지 않아요. 그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인식 주체인 그 마음도 사실은 형체가 없지. 직불성이 현재 여신 이연이 하가 유구리요. 곧 불성이 너 몸에 현재 있거니 있는데 그 말이죠. 보거나 듣거나 느끼고 하는 것이 다 너 불성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가 유구리요. 어찌 밖에 구함을 가자 하리요. 밖에 외부에서 불성을 찾을 필요가 없다 말이죠. 거기에는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죠. 부처님한테 있는가 해서 부처님한테 마음 공부를, 마음을 깨달으려고 부처님한테 기대려고 가지 않아요? 극락세계 가야 있는가 하고 극락세계 가려고 하고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 마음에서, 마음 안에서 구해야 돼요. 불시중생 심리불이라 하음논에 통현장자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불시중생 심리불이니 부처는 이 중생의 마음속 부처란 말이에요. 이게 하음론은 가장 중요한 자꾸제라요. 불시중생 심리불이니 수자 건강 무이무리로다.
부처라고 하는 부처는 이 중생의 마음속에 부처다. 중생 마음밖에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중생 마음 안에 있는 불생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수자 근감, 자기의 근기에 감당할 만한 거, 감당. 감을 따라. 자기 자신의 근기에, 자기 자신의 근기에 감당함을 따라서 자기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대성 근기, 상근기들은 이런 걸 척 알죠. 하근기는 잘 몰라도, 소성 근기들은 이런 걸 잘 모를지 몰라도, 대성 근기, 최상성 근기라면 이걸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능히 알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을 자기 자신의 근기에 감당할 수 있는 것. 무거운 짐은 감당할 수가 없죠. 가벼운 짐은 자기 어깨에다 메고 갈 수 있는 것처럼 그걸 능히 알아서 소화시키는 것을 감당한다고 해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물건이 없어. 딴 물건이 없다면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란 말이에요. 다를 있자. 위물 그 다음에 또 이런 말 나오죠. 욕지 일체 재불 원인단 나는 저 책을 내면서 이 자를 요자로 했고 이 본자를 또 이렇게 책을 글자 한 자를 바꿔져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와도 말은 더 잘 되었어요. 일체 모든 부처 근원을 알고자 하면 부처님은 근본자리가 어떤 거냐고 일체 여러 부처님의 근원자리를 알고자 할진된 다른 게 아니다 말이야. 오자문명이 편시불입니다. 자기 문명이, 문명이 이렇게 하면 본래죠? 본래고 이렇게 하면 문두이시고. 자기 문명자리가, 번외 문명이 본래, 본래라고 하든지 문득이라고 하든지 문득이나 곧이나 같은 말, 곧 부처임을 알라 깨달으라 그 말이죠. 깨닫는 것을 안다는 것. 자기 문명이 본래의 부처임을 깨달으라 알아라 말. 그러니까 마음자리가 바로 자기 부처란 말. 부처를 뭔데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 부처란 말이죠. 중생의 마음 속 부처가 바로 부처다 그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외에 위대한 석가모니나 아미타불이나 다른 부처만을 부처인 줄 아니까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자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부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곧 불성이 너 몸에 현재 있는데 어찌 밖으로 구하는 것을 가자 하겠느냐. 밖에서 부처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말이죠. 가자랑선 거기에 힘입어 거기에 빌려가지고 나한테 돈이 없는 것을 자기 친구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오는 것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부처는 자기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 밖에 타의 존재에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규종화상한테 물었었죠. 그러니까 밑에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규종화상이 내가 너한테 말을 해주고 싶지만은 내 말을 믿지 않을까 봐 말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답을 했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말하기를 스님의 성실한 말씀을 제가 믿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제 말했죠. 그러니까 규종신이 말하기를 곧 네가 부처다 그 말 듣고 깨쳤죠. 견성했죠. 내가 부처란 말이 굉장히 명쾌하죠. 통쾌하죠. 그러니까 선종에서 참선하는 선종에서 말하는 법문이나 최상승 법문 교종에서도 일승교 법문을 들으면 우리의 중생이라고 해서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개장부요. 난나장부요. 석가만 대장부가 아니라 모든 법부 중생이 다 낱낱 대장부다 말이야. 개개장부요. 그게 와 닿지를 않지요. 말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가지요. 예? 사람은 생각이 유치하면 그래요. 어린애들 이제 한 4살짜리나 3살짜리 그런 어린애들은 어른 세계를 잘 모르죠. 엄마 따라가려고 자꾸 울고불고 하지요. 엄마한테 기대려고 하고. 나중에 커놓고 보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은 어릴 때는 그 생각이 유치하니까 어른이나 자기 엄마나 아버지한테 기대려고 하거든. 어떻게 보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제일 나약한 거예요. 다른 동물은 나가지고 조금 있으면 다 자기 힘으로 걸어다니고 자기 힘으로 크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나가지고 몇 달 몇 년을 커가지고 10살, 20살 뭐 30 먹더라까지도 부모한테 기대려고 하잖아요. 부모가 돈을 벌어서 공부를 시키도록 기대지 자기가 스스로 잘 해결 못하잖아요. 그것 보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면서 제일로 약한 존재지요. 소 같은 것은 바로 나면서 그때요. 부처님처럼. 사람은 바로 나가지고 걷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처님 대놓고는. 몇 달을 커야 겨우 기다니고 돌이나 이제 가야 이제 서서 걸어다니니까 돌지내야 그러죠. 동물들은 소새끼 내가 우리 집에서 소가 낳은 걸 어려서 봤는데 소 낳은 걸 나는 직접 봤어요. 그 어미소에서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바로 걸어다니대요. 송아지가 신기하대요.
사람같이 누워가지고 뭐, 잘 키지도 못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여약 불신이엔 된 약거 고성의 입도 인연하야 여여 제의하리니 여수 재신이어다. 네가 만약에 믿지를 아니한다면 나의 말을 믿지 않고 너가 바로 부처인 것, 마음속에 부처가 있는 줄을 믿지 않는다면 대략 옛날 성인들이, 옛날 유대한 성자들이 도에 들어가는 인연을 들어서 든단 말은 제시를 해서 말을 해서 말이죠. 영여 제의하리니 너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하게 하리니 여수 제신이여다. 너는 모른지기 자세히 믿을지어다. 옛날 성자들이, 성인들이 도에 들어가는 그런 설법이나 법문이나 인연을 말해가지고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 의심을 제거하도록 하겠다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깊이 믿으라 그 말이죠. 석에 이견왕이 무은 발아제 존자왕, 옛적에 이견왕이라는 왕이 발아제 존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견왕이라는 왕은 누구냐면 달마대사의 조카요. 에? 달마대사가 인도의 남인도 향기왕의 셋째 아들 아니요? 셋째 아들이니까 출가를 해가지고 달마대사가 되었지요. 셋째 아들은 보통은 임금 자리에 못 가지요. 큰아들이 태자가 임금 자리에 오르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도 2조 500년 처음 사적 세운 이방원인은 자기가 적자도 아닌데 적자가 맞다고 했었지. 둘째 아들 정종을 커세비같이 세워놓고 자기가 임금대업으로 찌어버. 세조도 마찬가지죠. 수양대군도 뺏고 임금되지요. 그러니까 2조 역사가 제일 나빠요. 고륙상경이 여러 번 일어났었죠. 문화도 가장 퇴보한 거, 2조 때. 유교 가지고 국가 정책을, 국교를 삼고 국시를 정했기 때문에 유교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차원이거든요. 그나마 유교 철학도 정주 철학을 받아들였죠. 유교도 정주학보다는 공맹학이, 공자맹자학이 더 높고, 공자맹자 공맹의 철학보다는 노자장자 노장철학이 더 앞선 거예요. 노장철학보다 더한 것이 인도철학입니다. 인도철학이 중국 노장철학이나 공명철학보다 더한 거예요. 인도철학보다 더한 것이 소승불교 철학이요. 소승불교 철학보다 더한 것이 대승철학이고, 대승불교 철학보다 더한 것이 일승불교 일승철학이든 하음학 같은 게. 그렇다면 신라 때는 가장 정주학이니 또는 공맹, 노장, 인도철학 또는 소승철학, 대승철학보다 더한 제일 최고 일승철학을 가지고 하음학 말이죠. 하음 일승불교의 그 철학을 가지고 국민을 지도했고 국교로 인증을 받고 그 원효대사, 유상대사, 원광법사, 자장률사 모두 다 일승 불교 철학을 가지고 국민을 지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철학 중에는 최고 철학이요. 그런데 유교는 제일 낮은 거. 인도 철학보다 더 못하고 노장 철학보다 더 못하고 공명 철학보다 더 못한 정주 철학을 가지고 국교를 삼아가지고 했으니 문화가 퇴보가 됐던 거죠. 그리고 국가의 발전도 없었고 기술자를 천대했잖아요. 장인자를 다 붙여가지고 복수장이,
토수 장인, 전부 다 장인은 도기공장 그 굽는 사람도 다 장인이라서 천대받은 거예요. 중절도 상놈으로 중놈, 상놈, 백정놈, 도정놈 놈자 놓고 말이야. 지금 예수쟁이 그거는 쟁이자를 놓지요. 쟁이자가 놈자보다는 좀 나은 거예요. 예? 그것도 다 천대하는 말이에요. 불교도 성녀들을 2조 500년 동안은 굉장히 천대하고 하대를 해가지고 서울에도 못 다니게 했잖아요. 스님들이 서울 다니려면은 상소 쫓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짜 것이 저 완전히 유장을 하고 들어갔죠. 간첩같이. 그랬으니 뭐 될 게 뭐가 있어. 바라제 존자는 달마대사 제자입니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는 해가대사에게 법을 전했지만은 인도에서는 바라제 존자가 제일 뛰어난 제자요. 이견왕은 달마대사의 조카가 임금되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 달마대사하고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달마대사의 그 법을 배우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가지고 다른 유도사상, 바라문교의 사상을 조금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왕 이름을 이견이라고 한 거예요. 다른 소견을 가졌다 해가지고 이견 유도처럼 유도 사상에 젖었다 해서 이견왕이라.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물어가로되 달마대사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나의 지금 조카가 임금이 되었는데 나의 조카가 불교를 안 믿고 다른 유도 사상을 믿고 있으니 너희들 가운데 궁중에 들어가서 누가 이견왕을 교화할 사람이 누구냐? 자원해서 나가라 하고 달마대사가 말했죠.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달마대사 명령만 받으려고 가지 누가 솔선해서 나가라고 안 해. 나가려고 안 해. 그런데 종생이라는 제자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가서 큰 공을 세우면 좋겠거든. 옛날 삼국지도 보면은 전쟁터에 명장들이 빨리 나가서 공 세우려고 많이 하지요. 그와 같이 동생이라는 달마 제자인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라제 존자한테 공을 뺏길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이분이 그냥 빨리 그냥 세치기로 이견왕을 교화를 하려고 궁중에 들어간 거예요. 달마대사 명령은 안 받고 가가지고 이견왕한테 여러 가지 인천 인과 선악 윤회설 여러 가지를 이제 설법을 막 강장설로 막 했죠. 이제 종생이가 이견왕이 다 듣고 저 사람이 나를 교화하라고 교화하려고 감히 왔느냐고 하니까 그게 말이 캉 막힌 거예요. 그 말 하는 것은 앞에 말리앙서처럼 여러 가지 설법을 했어도 다 무효가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교화하려고 설교 와서 설교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궁지에 몰린 거라. 궁지에 몰려가지고 종성을 크게 면박을 하고 이견왕이 종성을 생편없이 천대를 할 찰나요. 그때 달마대사 큰일 났거든. 그래서 바라제를 시켜서 빨리 가서 구제를 해라. 바라제 존자는 지금 시간이 급하니까 달마대사 신통을 빌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구름을 잡아타고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래야지 빨리 지금 찰나에 있는데 그 모욕을 당하고 봉변을 당하니까 종생이.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그러면 그리라고 신통력을 이제 그 바라제한테 이제 전해주었죠. 이제. 전해줘가지고 바라제 존자가 그 궁중에 이제 들어가서 이견왕 앞에 이제 거기 이제 구름 타고 앞에 이제 도착을 했죠. 이제.
그래서 종성을 막 면박을 하고 큰 봉변을 주어서 저 주방을 개라고 명령할 찰나에 바라지가 나타났거든. 그래서 바라지 존자 보고 그대는 어떤 분위기에 여기에 왔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출가 사문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공손히 대답을 했지. 이제 그 바람에 이제 종성은 위기를 면해가지고 자기는 주죽은 듯이 이제 도망쳐가지고 저 산 속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자살하려고 해요. 그런 창피를 당했으니까, 모욕적인 것을 당했으니 자살 걸려고 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허공에 천신이 말하기를 자살하지 말라고. 그대의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연이 아니라서, 이견왕하고 인연이 아니라서 이견왕을 교화를 못한 거지, 그대가 공부를 잘못한 것은 아니다고. 그러나 그대가 단 허물이 있다면 너무나 아만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서 공세우려고 한 그것만 허물인데, 이견왕하고 별로 인연이, 과거 전생에 인연이 없기 때문에 교화를 받지 못한 거라고. 죽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으면 아깝지 않아요. 청춘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안 죽고 이제 자기는 상당히 그 참여하는 정신으로 그때 이제 있었죠. 이제. 그래 바라제 존재하고 이제 이견왕하고 대담하는 그 말 가운데 이게 이제 나옵니다. 이견왕이 바라제 존재에게 묻기를 하자가 시불고. 그러니까 그대는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 출가 사문이라고, 부처 불도를 닦는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이견왕이 묻기를 그렇다면 어떤 게 부처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제 존자가 말하기를 견성이 시불이라. 견성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다 말이야. 성품을 보는 견성하는 그것이 바로 부처다 말이에요. 마음자리를 보면 부처다 말이에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이견왕이 말하기를 사가 견성 부익가. 스님께서는 견성을 했습니까 말이에요. 묻는 게 좀 거칠지요. 꼭 저 형사나 신문기자 묻는 식이죠. 형사와 신문기자는 그 자기가 익힌 습관 때문에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도 꼭 굉장히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그냥 상대 기분을 자극하면서 묻죠. 이견왕도 지금 그런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존자와 악연 불성입니다. 나는 불성을 보았다. 왕왈 성제 갇혀오. 그렇다면 이견왕이 말하기를 그 불성은 어느 곳에 있느냐. 불성을 보았다니까 불성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고 지금 꼬집죠. 존자와 성제 작용입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함에 있단 말이에요. 작용 안 할 때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왕왈 시야 작용 작용 이완대 악음 불견고. 이것이 어떤 작용이길래 불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작용함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작용이길래 나는 지금 못 보냐 말이야. 이견왕은 불성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존자왈 금현 작용 이연만은 왕자 불견입니다. 지금 현재 불성이 작용을 하고 있건만은 왕이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말이 조리 있게 잘하지요. 그러니까 왕왈 어하의 유부와 나한테도 불성이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존자왈 왕약 작용하면 무유 불시 언이와, 왕이 만약에 작용을 할 경우라면 옳지
못한 것이 없거니와 불씨란 말은 옳을 시자 옳지 못한 불성 아닌 것이 없다만 모두가 불성이라 그 말이죠. 그렇지만은 왕약 불용하면 왕이 만약에 착용을 하지 아니하면 체역 난견입니다. 불성의 자체를 또한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약 당룡시에 기처 출현고 만약에 착용함을 당할 때 착용할 적에 그 말이죠. 몇 곳에 나타나냐 말이에요. 몇 군데에서 불성이 출현을 하느냐. 불성이 어디 어디에 나타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존자가 여덟 가지로 말한 거예요. 발아제 존자가 말하기를 만약에 불성이 출현할 때는 당유 기팔입니다. 마땅히 그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발상성도처럼 여덟 가지. 요즘에는 뭐 발상탑주도 팔고 있대요. 예? 발상견도 있고 팔각정도 있고 부산에는 팔각표가 있죠. 여덟 가지.